그럼 안녕히. 오 세상에. 신체를 본다도 있네? 근데 일단 그거 아니야? 풀고. 응 뭐? 인형이고 거울에 있잖아. 그러면은 거울이니까 반대로 해야 되나? 반대로. 아 그런 건가? 그러면 두보? 두보. 야, 뭔 반지가 여기저기 다 숨겨져 있냐, 이씨. 뭔, 다 반지였다. 뭔 반지라는 거지? 난 반지 저기 숨어있어가지고 아, 저 스트로 딱 맞췄나보네. 아싸! 이랬는데 이런? 그냥 전부 다 반지 아니야? 그니까. 말해, 세이브. 이런? 야, 여기저기 반지를 다 숨겨놔서 그냥 내가, 야, 그럴 거였으면 반지는 많을수록 재밌는 거 아니야? 여기 있는 반지 내가 쓸어 담아서 내가 다 줄게. 왜 하나만 원해? 건네줘. 어, 어머나? 아니야? 아, 아니네. 오, 안녕히. 뒤로 두보, 오른쪽으로 두보. 근처라고 그랬으니까 저스트가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거? 아니면은 저쪽 시계? 둘 중에 하나일 것 같긴 한데. 한번 갖다 줘볼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누님 참 저 거참 저 웃음소리 한번 꺼 좀 귀게 하시네. 아이 참 모르겠다. 일단 이거 한번 해보자. 여기서 근처니까 요것도 한번 포함되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아, 뭐 힌트가 여기저기 다 있어. 이거 힌트가 아니라 반지가 여기 있잖아. 여기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아니 역시 제자리에 돌려둘까? 아니 아니야 이거. 아니 그냥 코아나 그 정식하게 이렇게 하나하나 갖다주지 말고 이렇게 다 쓸어 모아가지고 원하는 거 집으세요. 이러고 드리자. 건네보자. 어래 아니네? 힌트 보자. 힌트 보자. 곰인형이 말하고 있었던 점을 중요하세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지 않는 인형의 지시입니다. 곰인형? 잠깐만, 곰인형이 말을 했어? 잠깐만. 아, 저 녀석은 자주 물건을 잃어버린다. 곰 그걸 언제나 내 탓으로 돌리면서 잘게 잘라버려서 어느새가 거울 속에 갇히게 되었다고. 하지만 저 녀석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다고. 완전 나쁜 애다고. 다른 사람의 기분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 한다고. 자기중심적, 다른 사람의 기분을 절대 이해하지 못함. 허. 자기 기준으로 뒤로. 진짜 고양이를 쏙 빼닮은 고양이 인형이 있다. 이런 데 대화 있었구나. 고양이는 좋아하니? 아니, 실제로 고양이를 본 적이 없어. 사진으로만 봤어. 본 적이 없어? 고양이같이 생긴 파카를 입고 있으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본 적이 없구나. 이건 선물 받은 거야. 소중한 사람에게. 오늘도 그 사람과 만날 예정이었어. 그러니까 빨리 출근까지 가야만 해. 그러니 그러면 그 사람이 걱정하지 않도록 무사히 여기서 나가야겠네. 잠깐, 이거 선물해주신 분이 있다고? 이거 남자가 선물해줬으면 그 사람 취향이... 잠깐, 얘 몇 살이지? 얘 몇 살이냐? 잠깐만. 나이가 안 써있네. 아니, 이거를 선물해... 취향... 뭐 아무튼 진짜 나갈 속 빼나면 인형이 있다. 그렇군요. 다시 한번 세이브해주고요. 벌써 세이브 반이 찼고요. 뒤로 두보, 오른쪽으로 두보. 얘 시선이면 이렇게 오른쪽 이렇게 여긴데 완전 막히는데. 뒤로 두보, 오른쪽으로 두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다고? 뒤로 두보, 오른쪽으로 두보.
그 근처니까 이거나 이거? 라고 봐도 되나? 인형의 시점 맞아요. 인형의 시점은 맞구나. 이게 아니었어. 그러면 어? 뭐? 하하 하하 이건가 보구만. 이래놓고 아니면 나 어떡하지? 쪽팔리는데. 작은 반지를 보냈다. 이거구나. 야. 그래 그래 이거야. 고마워. 도대체 뭔 차이가 있대요? 걔만 다이아몬드 반지예요? 자자 이 앞으로 가렴. 그랬으면 인정. 다이아는 비싸니까. 다이아 소중하지. 누구세요? 잠깐만 세이브. 누군가가 찾았다. 딥세븐님 어서 오세요. 저. 사람은 신경 쓰이지만 딴 데를 먼저 보자. 여신의 동상이 있다. 기사의 동상이 있다. 그냥 동상인데도 어쩐지 무서운 기분이 들어. 움직인다 소리겠지? 여신은 돌아보지도 않았다. 기사는 은혜를 내려주지 않는 여신을 없애리라 생각했다. 기사는 마물을 사역하여 여신을 죽였다. 아니야, 기왕에 쓰러뜨릴 거면 네 검으로 쓰러뜨리지. 기사라는 사람이 기사라는 양반이 왜 사역을 아무튼 얘는 저장 한번 하고 봐. 얘는 되게 궁금하겠지? 왜 내 앞에서 나타나가지고 나한테는 말을 안 걸고 자꾸 주변만 뒹글뒹글 돌고 나한테는 말을 안 걸지 되게 신경 쓰이겠지? 얘? 야 누군가 있어? 호 어? 여기서 평범한 반응을 보여주는 인간은 처음이구만. 두 사람도 지금 탐색 중인가? 당신은 누구지? 아, 자기소개를 해야 하나? 뭐 좋아. 때마침 나도 어떻게 해야지 생각하고 있던 참이었으니까. 왜 다들 눈을 가렸지? 그리고 토론은 뭐 제대로 된 종이 그 뭐지 안대라고 치고 너는 종이 쪼가리 같은 걸로 이렇게 대충 고무줄로 도매맸냐? 돈이 없어서 그래요. 팔 한쪽도 없잖아. 아, 없는 건가 이게? 아니야 팔 있어. 아니야, 한쪽은 민소매잖요. 그러니까 민소매. 설마 지금... 가릴 게 없어서 저 소매를 뜯어서. 나는 리오카 밖에서 약사를 했었다. 뭐 돌을 넘는 바람에 이 처형장으로 끌려와 버렸지만은. 처형장? 나는 토르고 그 아이는 구하나다. 처형장? 아, 이 세 명 모였으니까 참으로 보기 좋구만. 아, 구하나는 아무래도 잘못해서 이곳에 와버린 모양이야. 나 역시도 어째서 여기로 온 건지 기억이 잘 나지 않았어. 두 사람 다 고생하고 있구먼. 뭐 그럼 모처럼이니까 이것저것 뭐 물어봐도 괜찮다고? 아니 잘생겼잖아. 잘생겼다.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 캐릭터일세. 뭔가 여자 같기도 하고 남자 같기도 하고 뭔가 능글맞아 보이면서도 뭔가 그렇게 능글맞아 보이지도 않고. 이곳은 아까도 말했듯이 차영장이야.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큰 데다 잔혹하기로 유명한 차영장이지.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흉악한 죄인들 츠미비토만이 모이는 곳들이지. 덧붙여서 이곳에 끌려온 죄인이란 걸 알 수 있도록 여기에 오기 전 몸 어딘가에 네팔에 있는 것처럼 낙인을 찍지. 아, 그거 네 패션 아니었어? 낙인이었어? 아, 패션인 줄. 나도 패션인 줄. 처형인들은 그 낙인을 보고서 죄인들을 츠미비토들을 처형하는 건가? 뭐 그렇다는 것 같은데 발견됐다가 뭐 그냥 넘어가진 않겠지. 그리고 우리들을 이곳에 데려온 뒤에도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뭐지? 처형인으로부터 숨을 수단은?
일정 기간을 주기로 데려온 죄인들을 하나씩 죽여버리는 거야. 뭐 숨어 있을 때도 있고 해서 살아나갈 방법도 없어. 아직은 그때가 아닌 것 같지만 뭐 얼마 남지 않았겠지. 아니, 우리들이 방금 전 봤던 그 녀석이 처형인이라면 이미 처형은 진작에 시작되었다는. 그 녀석은 처형인이 아니야. 얜 또 그걸 어떻게 알지? 매우 당당하게 말하네. 아까 말했던 죄인의 낙인이라는 걸 봤었으니까. 아, 뭐? 그게 죄인의 낙인이란 건 넌 또 어떻게 알았대니? 죄인들에겐 낙인이 찍혀있어. 낙인을 찍는 곳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그 표시를 찾기 어려운 녀석들도 있지. 그에 비해 처형인들은 무척 알기가 쉬워. 죄인들의 낙인과 똑같은 원장을 반드시 가지고 있거든. 아마도 처형인들끼리 헷갈려서 죽이지 않도록 그리 해둔 것 같다만. 다시 말해, 처형을 집행할 때는 완장을 찬 녀석들이 나타난다는 말인가. 만나는 녀석들을 경계하지 않으면 위험하겠군. 우선 지금 신경 쓰이는 점은 이 정도인가? 나도 그림 많은 걸 알고 있진 않으니까 뭐 이해해달라고. 그러고 보니 길이 막혀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었다고 했었지? 무슨 일이야? 뭐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 곤란해하고 있었어. 그게 난 약사잖아. 뭐 그러다 보니 걸어다니는 건 좀 안 맞아서리. 그런데도 용케도 지금까지 잘도 살아있었군. 하하, 이것저것 알려줬잖아. 그러니까 나 좀 도와주라. 우리들도 이 앞으로 가야만 하니까 좋아. 어허, 상냥한 아이네. 그러면 부탁할게. 세이브. 오케이. 어래? 파티가 된 건 아니네? 수수께끼는 잘해. 하지만 그걸 위해 돌아다니는 게 싫어서 말이지. 아니 이건 또 특이한 캐릭터일세. 보통 수수께끼를 못하니까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데 얘는 체력이 없어가지고 나한테 도움을 청하네. 세상에. 그래, 동물을 데려와주지 않을래? 이런 장소에서 찾아다니는 건 힘들거든. 아, 사형마? 너희 둘 중 한 명만 협력해주면 되는데. 절대로 괜찮은 일이 아닐 것 같군. 사실은 협력하기도 싫다면은 앞으로 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알고 있다면 도와주는 편이 좋을 것 같네. 맡겨두라니까. 우선은 재료도 잘 부탁해. 세상에. 아니, 현재까지 살아남은 게 신기하다. 그니까. 아니, 체력이 부족해서 나한테 도움을 청하네. 특이하네. 어? 웬 풀밭? 멋대로 사용물을 가져가는 것은 엄격히 금지합니다. 발견하는 즉시 처벌합니다. 어째서 처형장에 사육 공간이? 사육이라기보다는 함정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 아무런 의미도 없이 데려가는 건 위험하다는 건가? 신중하게 결정하자. 오케이. 오, 세상. 그리고 이쪽은 막혔군요. 어디? 별거 없고. 닭이다. 나머진 없네요. 그럼 얘만 데려가면 되겠는데. 나머지 없지. 그럼 일단 데려가 봅시다. 여기는 이건 뭐다냐? 뭐 아무튼. 너 이리 와. 야. 네. 닭을 잡을까? 꺾으대! 꺾! 데려가자. 안 죽네? 차영은? 아, 이런. 이런. 내 닭을 데리고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아니, 당신들은 어디로 가고 싶나요? 오, 세상에. 이런 게임 오버.
그러면 이유를 만들어야 되는 건가? 뭐지? 엄격히 금지합니다. 발견한 즉시 처벌합니다. 일단 좀 그럼 돌아다녀 보죠. 얘를 한번 어디 어디 갔냐? 잡았다가 포기. 아 잠깐, 얘를 몰 수 있나? 이렇게 이렇게 나가라 나가라 나 오 됐다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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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야 나 나가 나가 나 나 저쪽 아니 저쪽 잘 좀 몰아봐. 저쪽 그래 나가 아니 내가 나가면 어떡하니? 아니 몰다가 나가버린 케이스. 다시 야 일로 가 저로 가 쭉 가 쭉 어유 착하다. 뒤는 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 앞만 보고 오래. 그렇지 어래? 못 가나? 안 나가네? 거부라네? 이것이? 야 이놈아 내가 뭐 너를 잡아먹겠다는 것도 아니고 포탈을, 밖으로 나가기만 하는 건데 포탈을 통과하는 것이 싫은 건가? 한 번만 더 시도가 안 되면 다른 거 방법을 봐야 될 것 같네요. 일단 한 번만 더 해보고. 못 가요, 다그님. 아, 못 가요? 아, 그렇구나. 아, 잘 몰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한 번. 그러면 얘를 집어서 저기에다 넣는 거 아니야? 어? 아닌가? 얘를 몰아서 저기 넣나? 잡아서 넣거나, 아닌가? 아, 잡아서 넣어볼까? 진짜? 꺼내, 꺼. 아, 안 넣어져? 안 넣어져. 어, 다. 바이바이. 힌트 보자. 이거 어째 모든 스테이지에 모든 힌트를 다 볼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간판을 잘 읽어주세요. 무턱대고 동물을 데려와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아까 그 닭인형 되지 않아? 아닌가? 그거네. 네가 말했던 맞네. 그거네. 설마 여기까지 돌아가야 될 줄은 몰랐는데. 어딘가에 사용할 수 있을지도 몰라. 당신에겐 신세를 졌으니까 잠시 동안만은 들려줄 수 있어. 시간이 지나면 도망쳐버릴 텐데 그래도 괜찮지? 고마워 인형씨. 아니 쟤 너 한 번 죽였어 야. 아니 두 번 아니 세 번은 죽인 것 같아. 뭐 아무튼 아무튼 엄청 죽였죠. 그러니까 진짜 좋은 애 아니야. 믿지 마. 아니 언니 어디가? 어? 언니 어디가? 아니 여기로 가서 닭인형을 대신 놓고 가는 거 아니야? 닭 대신에? 아 그런가? 잡고 꺼꺼렉 대신 아 그렇지 대신 인형을 두고 이렇게. 아 그런 거 아 그런. 아, 쟤한테 닭 인형을 주고 닭이라고 우기는 스토리를 살겠어? 아무리 그래도 얘는 인간인데 그건 알겠지. 이 닭으로 괜찮을까? 오케이, 살아있는 녀석이 필요했거든. 잠깐 빌릴게. 봐봐, 살아있는 녀석이 필요했대잖아. 역시 나랑 통하는 게 있어 얘는. 자 해봐라. 내 신비한 약초를 먹은 너라면 할 수 있을 테니까. 뭘? 마법사세요? 응? 어? 깍깍 깍깍 옆에 무릎에 묻었는데요? 저게 무슨 리오카 내 녀석 무슨 짓을 한 거냐? 에이 뭐냐니 지금 한 대로지. 자 저기에 자라고 있는 불 조금만 조합한 이걸 막 약간 닭에게 먹이면 다 가요. 이런 놀랍게도 이 엄청 맛있는 닭 몬스터가 완성된다 이거지. 아 지금 보이는 대로 힘 역시 엄청나게 발휘할 수 있을 거고. 아니 내 녀석 무슨 짓을 할 생각이야. 코아나 위험하니까 조금이라도 떨어져.
자, 해치워라! 동상을 일격에 파괴시키는 거야! 고! 아니, 세상에. 거키야! 아니, 이게 무슨? 아니, 이것이? 아니, 이놈이?